자, 요번에 또 보시는데요. 요번에는 이 접수 부분을 쪼갭니다. 접수의 그 하단 부분을 쪼개는 거예요. 조제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운데를 쪼개냅니다. 자, 쪼갰어요. 원래 같으면 이렇게 깎아가지고 뿌리에다 넣었단 말이에요. 그렇지 않으면 공대라든가. 근데 요번에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, 분명히 반대죠. 그 다음에 이 뿌리를 쇠기 형태로 깎고요. 이건 지금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겁니다. 쇠기 형태로, 쇠기 형태로 깎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쇠기 형태 된 거를 조금 전에 접수 깎았던 대로 역으로 끼워 넣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일반 분들을 보시면은 뭐 구분이 안 되겠는데, 접목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게 반대로 끼고 있구나, 그걸 이제 아시게 되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래 옛날에 우리의 그 뿌리 이 접목의 기술이었습니다. 이게 정석이에요. 그죠? 예. 역으로 뿌리를 밀어 넣는, 예,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. 아주 옛날에 뽕나무 증식시킬 때는 뿌리 캐가지고 다 이 방법으로 했었죠. 사임 녹화하고 먹을 거 없을 때 뽕나무 많이 심자 해가지고 증식을 시켰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. 접수가 있으면 접수를 반대로 이렇게 쪼갰습니다. 반대로요. 보실까요? 반대로 이렇게 쪼개고서 접수를 쇠기형으로 해서 반대로 껴놓은 거예요. 껴 넣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깎이접의 그 반대입니다. 네, 새로운 형태의 주먹을 보시는데요. 같은 뿌리접인데 이거는 접수를 이 접수죠. 접수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깎아가지고 이 뿌리를 절단하고서 넣어야지 되는데 그 반대입니다. 접수를 깎아 가지고요, 그 다음에 뿌리를 쇠기형으로 해서 넣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상식하고는 정반대로 했습니다. 그래서 뿌리접의 원래의 기초가, 원래 기본은 이렇게 뿌리를 다듬어서 접수 쪽으로 넣는 게 훨씬 활착이 잘 된다. 그래서 이 뿌리접의 기초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180도 다른 방법이죠.